에너지를 회복하라 파동 치료에서 저희는 수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정 파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동을 특히 우주에서 오는 파동을 우리 인체에 활용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바로 수정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로 수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정은 물의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이 원래 만들어질 때 물과 함께 규소가 모래 성분입니다. 화산의 용암의 불에 의해서 압착이 되면서 화석이 된 것이 곧 수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은 육각으로 이렇게 육각 기둥으로 자라게 되죠. 물의 구조가 육각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도 육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수정은 우리 인체와 가장 비슷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초에 32.7 헤르츠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이 수정의 특징은 양쪽에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통합니다. 이것을 압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계나 송수신기의 원료로 발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 파동을 인체에 넣어서 인체의 파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수정 파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정 파동을 우리 인체에 넣어주면 육체 치료와 정신 치료를 함께 할수 있는데 응어려진 파동이 우리 인체에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막힌 차크라를 자극해서 이것을 열어주는 그래서 경혈 경락을 통해서 기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치료는 우리 또 뇌를 자극을 해서 수정 파동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또 트라우마를 보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는 방법은 수정 명상입니다. 수정 음악을 들으면서 또 뇌를 활성화시켜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물에 같은 시기에 우리가 고구마를 또 담그고 또 옆에 사진은 양파를 담근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싱싱하고 하나는 거의 썩어들어가고 죽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쪽은 수정컵이고요. 수정으로 만든 컵에 물을 담근 것이고 한쪽은 유리컵에 물을 담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또 파동을 기억을 하는데 수정의 파동을 기억해서 이 파동을 식물에 전달해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운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파동이 우리 생명과 건강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수정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